김진희 선수는 52도 웨지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자다 허리에 조금 부상이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지금 회복된 상황이어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임진희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죠. 네, 굉장히 좋은 위치죠. 원의 오른쪽 안쪽입니다. 오른막이고 놓치지 않으면서 임진희 1번 홀부터 달아납니다. 2번 홀 이혜원 선수의 세 번째 샷. 40m 컨트롤을 해줬습니다. 오 좋죠. 좋은데요. 네. 굿샷. 지금 이제 오전에 습도가 그린의 15.4%, 오후가 되면은 날아가기 때문에 12%로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튑니다. 퍼트가 잘 안 됐던 선수 중에 하나예요. 이혜원 선수와 박혜영 선수가 정말 그린에서 플레이가 잘 안 됐는데. 네, 오, 좋습니다. 네. 이혜원 선수가 32포인트. 좋습니다. 연속 이야, 버디 기회인데요. 달아납니다. 와 만만치 않네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야 정확하게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위치예요. 그렇죠. 바깥쪽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약간 왼쪽으로 휘는 경사가 있어요. 그 정도 칠라면 조금 강해 쳐야 되고. 네. 자, 4라운드 동안 2홀에서 버디를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3 4번 홀. 4번 홀은 앞 중앙이에요. 오! 자, 이미정. 어하. 볼 조금 지나갑니다. 1,50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이. 네. 자, 이거 찬스가 있어요. 4번 홀이죠. 내리막이고 왼쪽 끝입니다. 오, 오 나이스 버디. 보기 이후에 바로 버디 기록하는 이미정 32포인트. 자. 여기서 버디 기회를 꼭 만들어야죠. 다시 2번 홀 이가영 선수의 버디 팟. 네, 이가영 나이스 버디. 더 와야죠. 마지막 두 선수들 모두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정윤지. 들어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이 홀은 버디를 기록해야만 하는 홀인데 정윤지 그렇죠. 선수가. 아마 선수들이 KLPGA 투어를 경기하면서 파4홀에서 유틸리티를 치는 홀은 몇 안 됩니다. 간에 들어오셨죠?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여기서 멈추나요? 괜찮죠? 네 나이스샷. 자 이강 선수 어려운 3번홀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성공하면 자, 네. 한 포인트 차. 약간의 내리막 왼쪽 끝입니다.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나이스 버디. 네, 좋습니다. 야. 이가영 선수. 버디는 야. 아, 3. 2홀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끝 정도만 보면 됩니다. 됐어요. 자, 보기를 전홀에 기록했던 박현경 선수인데요. 두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한 이가영. 자, 들어오는데요. 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버디를 네. 노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 정도입니다. 버디 떨어집니다. 이가영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면서 이가영이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야. 와, 사이클링 버디를 기도 기록하네요. 대단해요. 파5, 파4, 파3. 네. 와.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연속 버디. 박현경 선수가 공동 3위로 올라옵니다. 야. 52도 외칩니다. 89m. 자, 임진이 네, 버디 기회 만들었습니다. 와, 두 선수의 실수하네요. 자, 선두 자리가 지금 홀 또,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네요. 와, 그림. 자, 이원 선수죠. 6번 홀. 네, 오르막 오른쪽. 오, 들어갑니다. 자, 이혜원 선수가 또 따라와요. 2위와 점수 차가 좀 있었는데 이제 4포인트 차로 좁혔습니다. 잘 봤네요. 이가요. 이게 우와. 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숨을 지금 못 쉴 뻔했어요. 이가영 선수는 페어웨이에서 21m. 오, 핀 앞쪽. 이가영 들어갑니다. 우와. 와, 5점짜리 이글이. 이야. 이렇게 아쉽게 놓치게 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홀 방향으로 불러갔고요. 들어간 줄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네. 이게 나왔어요. 9번 홀 체리티 존에 들어와 있는 이미정 선수. 나이스 샷. 익산 칸츄리클럽에서는 무조건 홀의 앞쪽에 떨어뜨리면 좋은 샷입니다. 9번 홀 버디 시도하는 이미정. 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네, 자, 2점을 추가하면서 34포인트에요.
선수도 버디 기회입니다. 그린에는 이혜원. 자, 버디 퍼시에요. 여기서 버디 기록하면 조금 추격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나이스 버디. 버디. 자, 이혜원이 2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선두와 5포인트 차. 93m 지점입니다. 이가영의 세 번째 샷. 자, 이가영 쳤습니다. 이야, 이게 달아나는데요. 버디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가영 선수 굉장히 편하게 경기하. 네, 자, 페어웨이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의 그 핀을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그렇죠. 이미정 선수 11번 홀입니다. 두 번째 샷. 11번 홀 앞중앙이에요. 아, 좋은 위치입니다. 네. 자, 이미정 들어갑니다. 이미정 선수도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네, 36포인트. 네, 워낙. 거의 그리고 20터치나 핀 사용 생각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멈춰주세요. 120m 남아있죠. 나이스. 이가영 다시 한번 버디 기회.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야, 자, 이가영 선수죠. 야, 여기서 들어가면 네. 이제 6점 차. 그러니까요. 완전히 달아날 수 있는 위치예요. 자, 오르막. 자, 오늘 버디율 50%입니다. 홀의 오른쪽 안쪽입니다. 오! 이상 돈 거 아닌가요? 완전히 돌았죠. 갑자기 몇 홀 위에서 저렇게 변해버리네요. 스코어가.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네. 이어 선수도 따라옵니다. 39점. 4번 홀은 이미정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 야, 티샷이 왼쪽 숲 네. 쪽으로 갔고요. 이것도 이제 왼쪽 나무와 숲 사이로 공략을 해야 되는 홀인데. 네. 또 지금 볼의 위치가 왼쪽이에요. 왼쪽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아홉 번이나 들었던 네. 이혜원 선수가 또 한 번 톱5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이미정! 네. 파펫? 이야, 파세거네. 잘했습니다. 버디 퍼트입니다. 나이스 버디. 네. 익산의 딸.
내리막 경사를 뒤로 임진이가 버디를 기록합니다. 야. 아, 어렵다고 봤던 퍼팅인데. 박현경 선수의 이글 시도.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박현경, 자, 2홀 버디가 하나쯤은 네. 나와주면 좋겠죠.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박현경 선수. 박현경 선수가 정말 17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 했네요. 오늘 나왔습니다. 이가영 선수의 버디 퍼. 자, 이가영 들어갑니다. 야. 이 버디는 크죠? 엄청난 버디가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게 이거로. 아, 오늘 이가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인상적이네요. 네. 그린에 있는 이혜원은 이글 시도하겠습니다. 저 이글 퍼. 볼을 지나갑니다. 아우, 네, 나이스 버디. 아, 이혜원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홀의 이미정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홀은 3일 동안 세 번째로. 오, 좋아요. 오, 이미정. 자, 이렇게 오면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네. 떨어집니다. 아주 좋은 위치예요. 나이스 버디. 자, 유종의 미래 거두는 이미정 선수입니다. 오늘 10점을 추가했는데요. 와, 39포인트 공동사위. 10점, 10점, 9점, 10점이에요. 네. 박현경 선수의 마지막 버디 퍼트입니다. 오. 네. 떨어뜨렸고 이가영 좋습니다. 사실상 거의 확정이죠. 그러니까요. 놓치지 않는 이가영. 야, 이제 이러면은 마지막 홀로 향하겠습니다. 50포인트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가영 선수 생애 첫 승을 눈앞에 두고 파퍼트입니다. 오. 네, 이번에도 과감하게 퍼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복이 없었는데 집어넣겠다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마지막 편성에서 하려고 했어요. 이가영 선수의 마지막 퍼. 차지합니다. 생애 첫 승이에요. 네, 이 순간을 얼마나 야. 기다렸나요? 4년 만에 생애 첫 승을 차지하는 이가영 선수입니다. 정말 한도로 출발했던 경기를 마지막에 우승을 야. 놓쳤던 선수들이 축하해 주죠. 네, 작년도 맥골모나 파크 대회에서 네. 연장패했어요. 그렇죠. 김혜림 선수에게.
49포인트 획득한 이가영 선수가 우승의 주인공이 됐고요. 임진희 선수가 준우승, 이혜원 선수가 3위를 기록합니다. 이미정, 박현경 선수 두 친구가 나란히 같은 소속사 네. 또 공동 4위예요. 그렇죠. 김지영 선수가 오늘 좋은 경기 했는데요. 6위로 마무리하겠습니다.